최근 커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 아직 시장은 성장 초기인데요. 그런 만큼 재활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기술력이 좋아지는 만큼 배터리의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폐배터리 시장은 언제쯤 성장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시장, 뭐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은 그에 따라서 수나미가 돌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전기차를 저희가 탄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라는 게 네. 충전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수명을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기술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대세가 뭐죠? 중국의 리튬 인산철, 이런 네. 저가형 배터리들 이제 전부 다 하이니켈 배터리로 대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침투율과 보급률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엔트리 초기 모델에는 가성비, 왜냐하면 동급 대비해서 1,000만 원가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아직은 조금은 미룰 수 있지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미래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하이니켈 배터리로 갔을 때 수명이 네. 8년에서 한 14년,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배가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초기에 전기차 시장이 개화된 게 언제였죠? 2020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유럽 연합이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게 경고를 했죠. 너희 이번 연도에 판매하는 것 중에서 친환경차 비중 이 정도 안 되면 수조원대 벌금 물릴 거다라고 하니까 마케팅을 엄청나게 가열차게 했죠. 그러면서 유럽이 먼저 개화됐었고요. 그거 받아서 중국이 21년도에 저가형 배터리,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위주로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로컬 업체에다가 많이 공급하고 탑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심 초기적 어디로 이동을 했죠?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만들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떤 차량들이 많이 팔릴까요? 결국에는 하이니켈 단위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갔던 모델들은 한 2030년 정도 때에는 폐배터리 형태로 출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시간적으로는 조금은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배터리 시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가치는 뭐 정부가 정말 큰 지원을 할 정도로 무궁무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만 8년을 말씀해 주셨어요. 최소, 그렇죠? 그렇다면 네. 2020년이나 가정했을 때 진짜 2030년, 앞으로 한 8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살짝 좀 빠르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나 상장 직후에 네. 성일 아이템, 세비캠 이런 거 올라간 거 보신 분들은 네? 상당히 보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배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먼 미래의 밸류를 지금과 같이 매크로가 좋지 않은 시장에서 네. 미리미리 땡겨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2차 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팔릴까라고 먼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배터리 다 쓰고 폐배터리까지 출연돼야 돼 라는 생각에까지 도달을 했게 되면은 약간은 시기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지금 두 종목 다 조정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불확실한 미래는 아닙니다. 네.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폐배터리 형태로는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폐배터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랩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당분간은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당분간 재활용은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이런 것들에서 단지 이런 2차 전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태양광 엄청나게 핫하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폐 태양광 모듈까지도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희귀금속 광물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되는 겁니까? 네, 그게 2020년만 네. 하더라도 사실상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네, 글로벌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올해 그리고 2023년 내년 네.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조 원?
아, 정도. 3조요? 네, 3조 원 정도 와. 규모가 되는데 사실 글로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네. 크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막 네. 팔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개화된 시점을 보면은 내년에는 사실상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생산 과정에서 나왔던 네. 스크랩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해나가는 거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 건 2028년, 9년, 30년 정도가 돼야지만 일단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폐배터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네, 어쨌든 전기차도 사실 그래도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정부들이 정책을 내기 전까지는 전기차 정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냐,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나왔다가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라던 그런 기조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빠르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폐배터리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폐배터리 알짜기와 폐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먼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네. 때는 배터리 수명이 결국에는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한 1,000회 정도를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폐배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2030년 이후가 되겠죠. 네. 그래서 2040년부터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100조요? 생각을 네.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에 성일아이테 일단은 들어왔죠. 굉장히 글로벌로 봤을 때에도 다섯 개 손가락에 꼽힐 네. 만한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최대 기업이에요. 그리고 세비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태양광 폐모듈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업계 최고의 회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폐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리튬, 뭐 망간, 희귀금속 같은 광물들을 얼마나 많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회수할 수 있느냐. 네. 이 회수율이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네. 성일아이텍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묶여서 올라가죠. 왜냐하면 네. 코스모 신소재와의 또 양극재 이런 쪽에서의 소재 시너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이런 업체들 우리나라에 많이 포진돼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죠. 네. 네, 가장 크게 지금 광물 사업을 하면서 이쪽이 전통적으로 밸류를 많이 못 받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친환경이 붙고 리튬, 염호 이런 것들에서 리튬을 추출을 해서 정제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춘 것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3개 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유망하게 시총순위를 네.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보시는 네. 가장 좀 눈여겨보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세비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폐처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고순도 정제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 열리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수율이 중요한데 업계 최고 수준의 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95% 이상이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같은 양의 배터리를 가지고 네. 왔을 때 더 네. 수익을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전구체 복합액이에요. 이게 이제 강자로 분류가 좀 되고 있는데 올 초에 LG화학 또 LG에너지 솔루션과의 소재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죠. 그 기업으로부터 일단은 납품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0년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24년부터 안정적으로 여기에서만 전구체 복합액에서만 매년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망간 네. 이런 것들은 기존에 회수를 하던 쪽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탄산 리튬, 요즘에 리튬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계속 올라가죠. 이건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는 더 폭증할 거기 때문에 리튬 가격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요즘에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양극재 4대 소재를 그러면 다 추출하게 되는 거예요. 양극재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배터리 만들 때 원가의 60에서 70%까지 차지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를 4대 소재를 다 추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세비캠 자체가 지금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단기간에 좀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급등한 건 부담이 됐어요. 네. 근데 적당히 꺾였다라고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배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태양광 모듈 수요 폭발 중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실적의 공백기를 메꿔줄 수 있는 사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는 우리가 한 10만 원 부근 정도 매수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손절은 필요합니다. 한 10% 이내로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시장에 네.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고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비캠을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폐배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에 양극재 뜨거웠고요.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 관련 주들이 소재의 단으로 조금 수단매가 돌고 있는 맞아요. 기분도 들기는 네. 해요. 그렇다면은 양극재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최근에도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네. 다음으로 갈 섹터 그러면 배터리 관련 단에서 어디로 좀 전망하세요? 매도를 하긴 하지만 네. 그게 일시적일 거예요. 결국에는 네. 지금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전기차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양극재예요. 네. 다른 네. 기업들이 전부 다 기술력을 네. 아직까지 2차 전지 사업 못 누리고 있는데 네. 이거 핫하네? 우리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들 수 있는 곳들은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미 뛰어들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네. 기술력을 갖춘 곳들. 네. 그래서 중국 대비해서 LFP 배터리가 아닌 하이니켈의 양극재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네. 지금 금이토로 LNF, 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은 격차 좁히지 못합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나올 때 우리는 오히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매수해야 될까? 네. 그냥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도 준비하긴 했는데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폐배터리 시장 언젠가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